하남 스님 이야기. 6.25 전쟁 때 상원사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1950년 6.25 전쟁은 민족의 비극이었다. 그 전쟁으로 민족의 분단은 더욱더 고착화되었고 남북 간의 이념 대결이 극심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문화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실되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북진을 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하였다. 마침내 국군은 38선상에서도 중공군의 총공세에 밀려 다시 남쪽으로 후퇴를 하였고, 주민들도 다시 피난을 가야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일사후퇴이다. 이제 불을 지르시오. 스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나야 죽으면 어차피 다비에 붙여질 몸이니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불을 지르시오.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너희들은 군인으로서 상부 명령에 의해 불을 놓는 것이니 불을 놓으면 되고, 나는 중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마땅히 저를 지켜야 돼. 너희는 상부 명령을 따르면 되고, 나는 중으로서 부처님 명령을 따라 저를 지키면 되지 않느냐? 본래 중들은 죽으면 당연히 불에 태우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이도 많고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잘된 것 아니냐. 그러니 걱정 말고 불을 질러라. 저로 소각을 전해들은 하남 스님은 장교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서는 방에 들어가서 가사 장삼을 입고 법당의 중앙에 가부좌를 하였다. 그리고는 장교에게 이제 되었으니 불을 놓으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노승과 장교는 상은사 소각을 놓고 눈에 핏발이 선 대결을 하였다. 장교 옆에 있는 사병이 이제 끄집어낼까요? 라고 말을 하였다.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본 하남 스님의 상좌와 보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장교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부탁하였다. 잠시 후 무엇인가를 골몰이 생각한 장교는 이 스님은 보통 스님이 아니다. 도인 스님이 분명해 라고 말을 하면서 보아 사병들에게 상원사 법당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장교는 저를 태웠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저로 문짝을 태워 연기라도 내야 하겠다는 양해를 노승에게 얻었다. 장교는 보아 사병들에게 상원사의 문짝 수십 여 개를 떼어내서 마당에 놓고 불을 지리도록 하였다. 문짝을 태운 검은 연기는 상원사 하늘로 높이 날아갔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상원사에 불이 난 것처럼 보였다. 문짝을 다 태운 장교는 불을 놓았다는 증거로 노승이 오칠한 깨진 죽비 하나를 가지고 상원사를 내려갔다. 하남 스님의 생사불이적인 생사관에서 기인한 절의 수호정신으로 상원사는 기적적으로 소각을 면한 것이다. 당시 하남 스님의 말을 듣고 소각 중지 명령을 내린 그 중요 신상은 전하지 않고 있다. 글 김강식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하남 스님 입적 당시 상황, 당시 부대원 증언. 하남 스님은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셨던 참 스님이셨다. 일사후퇴로 모두 피난을 떠난 지 두 달쯤 지나 1951년 3월 21일, 1951년 신묘년 음력 2월 14일.
아침 스님은 주간 그릇과 차 한 잔을 마시고는 손가락을 꼽으며 오늘이 음력으로 2월 14일이지 하고는 가사와 장삽을 찾아서 입고 단정히 앉아 입적했다. 이때 하남 스님의 세수는 75세여 법납은 54년이었다. 최상윤 씨는 18년대 수색대 1소대 3분 대장으로 30여 명의 대원들과 오대산 상원사에서 일주일가량 머물렀다. 당시 절에는 스님 두 명과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보살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 하남 스님과 만화 스님, 행운 보살이다. 하남 스님은 주변에서 피난을 가자고 권하니 산에서 난 사람이 산에 있어야지 무슨 피난이냐 하며 끝까지 상원사에 남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정훈 장교인 김형기 거사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입적하신 방하남 스님을 햇볕이 드는 바깥으로 모셔 나오기 위하여 육신을 드니 몹시 가벼웠다고 한다. 그것은 방하남 스님이 입적하기 보름 전부터 사바세계의 연이 다함을 알고 물 애는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사진 앞에 있는 경상은 김영기 교사가 가져다 놓았으며 벽에 쳐져 있는 담요는 군인들이 문짝을 태워서 문에 담요로 두른 것이다. 소대가 상원사에 도착했을 무렵 절마당에는 커다란 구멍이 파이고 시커먼 재가 쌓여 있었다. 구멍은 비행기 폭격으로 생긴 것인데 다행히도 포탄이 정각에 떨어지지 않아 스님도 상원사도 무사했다. 쟤는 정각의 문짝을 대해서 태운 흔적이었다. 일사 후퇴 때 강릉 방위 사령부가 상원사를 소각시키려고 갔는데 하남 스님의 뜻이 완고해서 결국 군인들은 문짝만 대해서 태우고 돌아갔다. 3월이라 해도 강원도 날씨가 추워 문짝만 떼도 북한군이 지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군인들이 새끼 밥을 해먹기 위해 가마에 불을 떼니까 하남 스님은 방이 너무 뜨거워 이불을 세차나 깔고 지냈다. 입적하기 2, 3일 당시 부대원 최상윤 씨가 스님에게 농담 삼아 제가 뭘 하면 좋겠냐고 묻자 스님은 간직을 먹겠다고 대답을 해줬다고 한다. 실제로 최 씨는 20년간 군 생활을 하다 상사로 애편했다. 또 군인들이 장난삼아 동종을 치려고 하니까 국보급인데 금이 같다며 못 치게 했다. 소대가 함께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하남 스님이 입적했다. 최 씨는 만화 스님으로부터 큰 스님 입적이 가까워 온다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며칠 지나지 않아 스님은 정멸에 들었다. 입적 후 30분가량 뒤에 김형기 소령이 도착해 스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애석해하며 입적 당시 모습을 촬영했다. 군인들은 만화 스님이 다비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불을 피우면 연기 때문에 북한군에게 이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만화 스님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하고 이튿날 다비를 했다. 상원사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마련된 다비장은 조촐했다. 3월인데도 눈이 잔뜩 쌓인 계곡 옆에 썩은 나뭇가지를 모아놓은 게 전부였다. 나무로 사각형 가마를 만들고 창호지로 주변을 둘러 스님의 법구를 응구했다. 나무와 숯을 이용해 불을 붙였다. 중대에 있던 범용 스님이 집전을 했고
일행 스님도 함께 했다. 사리는 마나 스님이 수습했다. 다비가 끝나고 소대는 비로봉으로 이동했다. 마나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다비를 도운 군인들에게 도라지와 고사리 한 포대를 선물했다. 당시 분대언이었던 최상윤 씨 증언. 출처 불교신문. 상원사와 문화재를 지킨 하남 스님은 누구인가? 하남 스님의 죽음으로 맞선 기세와 지혜로운 국군 장교 결단으로 상원사는 건재하였다. 그로 인하여 상원사 문화재 즉 상원사 동정 국보 제36호 문수동자상 국보 221호 상원사 중창건선문 국보 제292호는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문화재들은 조선시대 세조가 상원사에 행차하여 문수동자를 만났다는 기연으로 인하여 조성되었거나 이혼된 것이었다. 상원사 문화재를 수호한 하남 스님은 조계종의 종정을 네 번이나 역임한 근대 고승 큰 스님이다. 하남 스님은 1876년 강원도 하천에서 태어나 그 나이 22세 때인 1897년 금강산 장안사에서 출가하였다. 그는 치열한 수행을 하여 금강산 신계사와 해인사에서 두 차례의 깨달음을 겪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근세 선불교 고승인 경어에게 인가를 받았고 통도사 내원선언에서 30세의 나이로 조실을 역임하였다. 1923년에는 서울의 봉운사 조실로 추대되었으나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당하고 불교마저도 친일불교로 전락되어 파괴승이 들끓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청고의 자취를 감출지언정 춘 3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노라는 말을 남기고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갔다. 그는 이를 듯이 산중에 칫거 수행하면서도 불교 경전공부와 참선 수행을 치열하게 하였다. 이 같은 하남 스님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다. 그래서 당시 전국의 선빵 수자들은 상원사 선빵의 하남 스님 회상에서 한철 수행을 하려고 몰려들었다. 하남 스님은 얼정사 승려와 그를 청년 승려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승가 오칙 즉 참선, 강경, 염불, 의식, 가람, 수호를 가르쳤다. 이 오칙을 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 중의 한 가지는 꼭 지키라고 강조하였다. 이 전통은 지금도 얼정사 스님과 하남 문도회 스님들에게는 전설로 가풍으로 전해진다. 1950년 6.25 전쟁이 나자 그는 그 제자들을 안전한 남쪽으로 보내고 그 상자인 희찬 스님 그를 시봉하던 평등성 보살과 상원사를 지키고 있었다. 상원사 소각을 저지한 하남 스님은 3개월 후인 음력으로 2월 24일 상원사에서 자탈 인망으로 열반하였다. 그런데 마침 하남 스님의 열반 직후 그곳을 들른 국군8사단 정운장교인 김형기 대위가 그 열반 직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그 마지막 모습은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김형기 대위의 육사 동기이며 인접사단에서 정운장교로 근무하던 소설가 선우희라는 하남 스님의 상하사 이야기를 전해 듣고 1969년 1월의 얼간 중앙에 상원사라는 단편소설로 기고했다. 그 후 하남 스님의 문안재 수호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졌다. 상원사 문화재에는 이렇듯이 애틋한 이야기들이 배어 있다. 얼정사와 상원사를 찾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상원사에는 낙엽이 뒹굴고 바람이 세차게 불겠지만 하남 스님의 단호함, 그 가르침은 여전할 것이다. 글 김강식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하남 스님과 구두쇠 부자 이야기. 하남 스님께서 한강 건너 봉은사 조실로 계실 때 일이었다. 한 번은 하남 스님께서 강화도 전등사 봉은사 참배길에 오르셨는데 이때 시봉을 들고 있던 수자는 성간이었다. 지금은 드넓은 다리가 두 곳에 놓여서 강화도 가는 길이 편하지만 당시에는 김포와 강화도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지기 전이라 배를 타고 건너 다닐 때였다. 우선 김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수십 리 길을 걷고 걸어서 길산명 전등사까지 가자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버렸다. 게다가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하는 수 없이 나무집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인색하기 그지없는 부잣집이었다. 그 부잣집 주인이 거드름을 피우며 스님께 빈정거렸다. 스님들은 닭발을 나오기만 하면 보시하라, 나누어주라 그러시던데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펑펑 허펑 남에게 퍼주기만 하면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안 쓰고 전략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게 옳겠습니까? 어디 한번 대답을 해보시오. 이때 하남 스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부잣집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주인 어른께서는 오른손을 한번 펴보시지요. 손을 펴라니 이렇게 손가락을 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소이다. 주인장께서 지금 손가락을 쫙 펴셨는데 그 손가락을 옷몰이지 못하면 그것은 불구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야 편손을 옷몰이지 못하면 불구입죠. 그럼 이번에는 주먹을 한번 지어보시지요. 이렇게 말씀입니까? 그렇소이다. 주인장께서 지금 주먹을 꼭 쥐셨는데 이 손을 펴지 못하면 그것은 불구입니까? 아닙니까? 아, 그야 주먹을 펴지 못하면 그것도 불구입죠. 재물도 그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재물도 그와 같다뇨? 재물도 덮어놓고 허펑허펑 허비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오. 그렇다고 재물을 덮어놓고 움켜쥐고만 있으며 그 또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손을 펼 때 펴고 오므릴 때 오므릴 수 있어야 정상이듯이 재물도 또한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옳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남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부잣집 주인은 그제서야 부끄러워하며 스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이었다. 이때 강화도 전등사와 봉은사를 참배하고 봉은사로 돌아오신 하남 스님은 애색 승려들이 설치는 꼴을 보다 못해 홀연 봉은사를 떠나 강원도 오대산 얼정사로 들어가 동구박 출입을 끊어버리셨다. 이때 봉은사를 떠나시면서 저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다.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하게 될지언정 삼촌의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주처 법보신문. 상원사와 방하남선사. 일제의 기세가 내리막길을 걷던 1942년 경무국장 이케다가 총독부와 업무협의차 현해탄을 건너온 길에 오대산의 하남을 찾았다. 하남을 설득 불교계의 협력을 얻기 위한 속셈이었다.
이 계단은 저를 올리기가 무섭게 하나무 속내를 떡보았다. 이번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한안 곁의 시자들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덧질러온 이케다의 표정도 심각했다. 일찍에 이긴다고 하면 아첨의 말이 될 것이고, 진다고 하면 앞으로 닥칠 핍박과 수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꽉 채웠다. 한암은 그러나 추호 흔들림도 없었다. 감았던 눈을 떴다.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기지요. 마지막 하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결코 임기응변의 답이 아니었다. 이 계단은 말문이 막혔다. 이 한마디에 정신이 아주 깨진 그 어깨를 늘어뜨리고 산문을 나왔다. 백척간두. 하남의 상황이 그랬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한 걸음 더 나아가 벼랑 아래로 몸을 던질 줄이야. 하남의 힘이었다. 고려 나홍은 수행의 한 극점을 현의 살수로 표현했다.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손을 놓아버린다는 뜻이다. 하남의 힘은 바로 그런 수행에서 나온 것이리라. 하남이 말한 덕은 정의까지 포함한다. 덕은 하남의 오도적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다. 덕은 불교적 언어로 무의심이다. 하남을 연구해온 김우성 동국대 교수는 삶의 괴로운 현실은 부덕에서 비롯되며 덕을 베풀 때 세상은 바로 선다. 사람들이 자비를 실천할 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심을 차별 또는 인연을 일으키는 마음이 자비의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무의심을 닦으면 자비심의 발로는 저절로 이뤄진다는 게 불교적 사유다고 말한다. 한암 선의 특징을 무의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암 증언. 그를 사모노 길로 이끈 단초는 방고 씨였다. 부친은 한학자이자 카톨릭 신자였다. 그는 9세 때 서당에서 사략을 잇던 중 태고에 방고시가 있었다는 구절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렇다면 방고시 이전엔 누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구에게 물어도 답을 구할 수 없었다. 그 의문을 간직한 채 성장한 그는 21세 때 금강산 유람에 나선다. 그리고 삭발을 결심한다. 금강산 장안사 행님에게 출가한 그는 세 번에 걸친 깨달음의 과정을 받는다. 출가하던 해 신계사에서 보조의 수신결을 따다가 초견성의 법열을 맛본다. 한암은 이후 경어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경어는 바람이었다. 순발을 꼭질 하듯 경어를 찾아 전국을 떠난 지 2년 만에 경북 성주 청암사 수도암에서 극적인 첫 대면을 한다. 한암은 어느 날 경어의 금강경 설법을 듣게 된다. 무릇 형상 있는 것은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을 비상이라고 보면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즉견열애. 이 구절을 듣고 안강이 홀연히 열리면서 한눈에 우주 전체가 환히 들여다보였으며 듣고 보는 것이 모두 나 자신이 아님이 없었다고 한암은 두 번째 깨달음의 순간을 적었다. 경어는
하나님이 계심의 경지를 넘어섰다고 인가한다. 남 만공 북 하남 경어의 소멸 이후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두루 이상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만공은 충남 수독사, 하남은 강원 상원사를 중심으로 일방의 종주가 됐다. 경어선의 세계에서 두루 이치는 각별하다. 무엇보다 하남은 스승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지성과 안목이 탁월했다. 수제자 만공이 1930년 스승의 생애를 정리하는 선사 경허 하상 행장의 집필을 하남에게 맡긴 이유도 다 그런데 있다. 경허는 1900년 겨울 해인사에서 하남과 해우 한철을 함께 보낸 뒤 전별송을 짓는다. 경어는 이 무렵부터 잠적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어는 전별송에서 과연 하남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되랴고 적고 시 한 수를 덧붙인다. 성행이 질박하고 학문이 고명한 후학을 만난 스승으로서 기쁨과 애정의 표시였다. 북해 높이 뜬 봉새의 날개 같은 보호구 건장구 발수천이 변변찮은 곳에서 몇 해나 묻혔던가 만향창 유차기시 이별이란 예사라서 어려울 게 없지만 본리상의 비난사 뜬 세상 흩어지면 또다시 언제 보랴 소려 부생묘후기. 스승의 신정을 헤아린 하남도 답시를 쓴다. 설이 국하 설쯤에는 겨우 졌는데 상국설 매제 가려 어찌하여 오랫동안 모실 수 없을까요? 여하승시부 다시 망고에 빛나는 마음의 달이 있는데 망고 강명심 얼지 뜬 세상 뒷날의 기약은 부질 없습니다. 갱하부세 만유리 하남은 평북 맹산 우두암에서 보림을 하다 개오 깊은 깨달음을 이룬다. 34세 나이였다. 스님은 오도성에서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 홀연히 눈이 밝았으니 이로조차 옛길이 인연 따라 막네. 누가 와서 조사의 뜻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위 아래 울려대는 물소리는 젖지 않았더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글끝의 암하천명 불습성이 어떻게 조사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닌 고로 조사의 뜻입니다. 스님께서 속서에 능하다는 사실을 익히 들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수행인이라고 잘못 부를 뻔했구나. 하남이 상원사에서 수자 온봉과 나는 법담이다. 비수를 품은 듯한 헝구 교환이다. 운봉이 조실 하남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자 하남은 이 밥도저가 하늠으로 맞받아친다. 하남은 제자들의 파격적인 도전도 마다않고 수용, 저마다 근기에 맞게 지도했다. 그 문화에서 효봉, 단어, 동산, 보문 등 숱한 거목들이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경봉가는 서로 호용호재하며 깊이 사귀었다. 청고의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삼촌의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는 않겠다. 하남이 봉사 조실 자리를 털고 상원사로 들어가면서 시자 용명에게 들려준 말이다. 하남은 다시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간 것이다. 하남은 1941년 조계정의 첫 종정에 추대된다. 31본산 주지들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총본산을 두기로 결정한다. 정명은 건상로 등 당대 석학들에 의뢰 조계종으로 정했다. 하남은 중벼슬은 닭 벼슬만도 못하다 하였거늘 나 같은 늙은 중에게 감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며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명리의 초연한 수행자였다. 출처 이일배의 수필사랑이었습니다. 하남 스님과 일본 사또 승가이라. 경성제대 교수로 와 있던 일본 조동종의 명승 사또가 얼정사로 하남 스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큰절 얼정사에서는 급히 하남 스님이 계신 사원사로 사람을 보내어 하남 스님으로 하여금 얼정사로 내려와 사또 교수를 만나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중들과 김장준비 울력을 하고 있던 하남 스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할 수 없이 사또 교수가 상은사로 하남 스님을 찾아뵈었다. 사또 교수가 스님께 인사를 올리고 나서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스님은 묵묵히 놓여있던 안경집을 들어 보였을 뿐이었다. 사또가 또 물었다. 스님은 일대장경과 모든 조사 어록을 보아오는 동안 어느 경전과 어느 어록에서 가장 깊은 강명을 받았습니까? 스님은 사또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시면서 한 말씀 하셨다. 정멸보궁에 참배나 다녀오게. 사또가 또 물었다. 스님께서는 젊어서 입사나여 지금까지 수도해 오셨으니 만년의 경계와 초년의 경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스님은 한마디로 잘라 답했다. 모르겠노라. 사또가 일어나 절을 올리며 말했다. 할구 법문을 보여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에 스님께서는 사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마디 하셨다. 할구라고 말하여 버렸으니 이미 삭구가 되어버렸군. 사또는 이때 상원사에서 3일을 머물다 돌아갔는데 하남이야말로 일본에서도 찾을 수 없는 큰 스님이라고 극구 칭송하고 다녔다. 출처 일하러 만나는 큰 스님이었습니다. 하남 스님 자서 구독이 일생패걸. 근대의 고승 하남 스님이 짓고 그 제자 타너 스님이 필사한 것으로 추측되는 하남의 자전적 구도 만행기 일생패걸은 하남의 오도 과정을 그리고 있는 새로운 자료로서 최근 2001년에 발견되었다. 일생패걸이라는 특이한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속에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내가 24살 되던 기해년 1899년 7월 어느 날 금강산 신계사 보훈강에 있을 적에 우연히 보조국사 수심결을 읽다가 만약 마음 밖에 별도로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고하고자 한다면 비록 이 겁이 다하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며 또 모든 경전을 줄줄 읽고 갖가지 고행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한갓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떨리면서 커다란 후회 같은 것이 들이닥쳤다. 게다가 장안사 해원함이 하룻밤 사이에 전소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더 무상한 것이 타는 불과 같았다. 그리하여 모든 일이 다 몽환처럼 느껴졌다. 신계사에서 한거를 지낸 뒤에 도반 함해 선사와 함께 짐을 꾸려서 행각길에 올라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 성주 청암사 수도암에 이르렀다. 그날 경어 하상의 설법 가운데 모든 존재는 다 허망한 것이다. 만일 모든 존재가 실존하는 것이 아님을 간파한다면 곧바로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 문득 안강 해안의 강명이 열리면서 삼천대천 세계를 덮어 다하니 만나는 것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 아님이 없었다. 하나모 첫 번째 깨달음 1899년 청암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경어 하상을 따라서 합천 회사로 간 도중에 하상께서 문득 이렇게 물으셨다. 옛사람 동산 양계 이런 말을 하였네. 사람이 달의 일을 지나가네. 다리만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내가 답하였다. 물은 진이요. 다리는 망입니다. 망은 흘러도 진은 흐르지 않습니다. 경어 하상께서 말씀하셨다. 이치로 보면 참으로 그와 같지만 그러나 물은 밤낮으로 흘러도 흐르지 않는 이치가 있고 다리는 밤낮으로 서 있어도 서 있지 않는 이치가 있는 것이네. 내가 여쭈었다. 일체의 만물은 다 시작과 끝, 본과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본래 마음은 탁 트여서 시작과 끝, 본과 말이 없습니다. 그 이치가 결국은 어떠한 것입니까? 경어 하상께서 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엉각경계이네. 엉각경에 이르기시기를 사유심으로 열애의 엉각경계를 헤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치 반딧불로서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끝내는 태울 수 없다고 하였네. 내가 또 여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상께서 답하셨다. 하도를 들어서 계속 참구해가면 끝내는 깨닫게 되는 것이네. 내가 또 여쭈었다. 만약 하도도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상께서 답하셨다. 하도도 진실이 아니라고 알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네. 그러므로 그 자리, 잘못된 그곳에서 즉시 무자하두를 참고하게. 해인사 선언에서 동안거 중 하루는 개송을 하나 지었다. 다리 아래는 푸른 하늘, 머리는 산봉우리, 쾌활한 남아가 여기에 이른다면 절름 바리도 걷고 눈먼 자도 보리.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대하고 있네.
경어 하상께서 이 개송을 보시고서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각하 청천과 북산 모 두 군은 옳지만 쾌할 남아와 파자 능행 두 군은 아니다.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지내고 하상께서는 만행길에 올라 통도사와 보모사로 떠나셨지만 나는 그대로 해인사 선원에 남아있다가 우연찮게도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하안거를 지난 뒤에 곧바로 만행길에 올라 통도사 백운암에 이르러 몇 달 머물렀다. 하루는 참선 도중 죽빛 치는 소리를 듣고 또다시 개우처가 있었다. 하나머 두 번째 깨달음. 동행하는 스님에게 이끌려 범어사 안양암에서 동안거를 지낸 후 다음 해 봄에 다시 백운암으로 와서 하안거를 보내고 있었다. 당시 경어 하상께서는 청암사 조실로 계셨는데 급히 편지를 보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행장을 꾸려가지고 청암사로 가서 하상을 뵙고 거기서 하안거를 지낸 다음 가을에 또 해인사 선원으로 왔다. 왜 급히 불렀는지는 알 수 없음. 혹 그것도 격의 소식인가? 계면년 1903년 여름이 되자 사중 해인사에서 하상을 모시고자 청하였다. 하상께서는 그때 보모사에 계시다가 해인사로 오셔서 선원의 대중 20여 명과 함께 하안거 결제를 하셨다. 하루는 차를 마시다가 어떤 수자가 선효우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무엇이 실참 실구 소식입니까? 하상께서 답하셨다. 남산에는 구름이 일어나고 북산에는 비가 내리도다. 그 수자가 여쭙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상께서 답하셨다. 비유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자 되는 자벌레가 한자를 가고자 한다면 완전히 한 바퀴 굴러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어 가운데 일전어와 같다. 즉 망에서 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한마디 역자주. 그러시고는 대중들에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도리인고 하셨다. 내가 답하였다. 창문을 열고 앉으니 담장이 앞에 있습니다. 하상께서 다음날 법상에 올라 대중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셨다. 언선화 하남 증언의 공부가 개심의 경지를 넘었구나. 그러나 비록 그 경지가 이와 같지만 아직도 무엇이 최고 무엇이 용인지는 모르는구나. 이고 동산 하상의 법어 가운데 한 대목을 인용 하셨다. 동산 하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늦여름 초가을 해제에 형제들이 각자 흩어지되 일말리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나라면 늦여름 초가을 형제들이 각각 흩어져 가되 길 이의 잡초를 하나하나 밟고 가야 된다고 말하니니 이 말이 동산의 말과 같은가 다른가. 대중들이 아무 말이 없자 하상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 스스로 답하겠다 하시고는 아무런 답도 없이 마침내 법상에서 내려오시어 방장실로 돌아가셨다. 하안거를 지낸 뒤 하상께서는 보모사로 떠나셨다.
대중들도 모두 흩어졌으나 나는 병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다. 하루는 전등록을 보다가 약산 화상이 석도 화상에게 설한 법어 중에 한 물건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 문득 심로가 끊어지는 것이 물통 밑이 확 빠지는 것 같았다. 하나머 세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화상께서는 북쪽 갑산으로 가셔서 잠적하셨다. 그 뒤로는 더 이상 화상을 뵐 수가 없었다. 갑진년 1904년 통도사에서 지내던 중 마침 돈이 생겨 병을 치료했지만 고치지 못했다. 그럭저럭 6년 세월이 흘렀다. 경술년 1910년 봄 묘양산으로 가 내연암에서 여름철 한거를 지낸 뒤 가을엔 금선대로 가서 겨울과 여름 두 철을 지내고 가을엔 맹산 우두암에서 겨울을 지냈다. 다음에 봄이 왔다. 함께 살던 도반은 식량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고 나만 혼자 보기 앉아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다가 호련히 깨달았다. 그런데 그 깨달은 소식이 처음 수도암에서 개호할 때와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한 줄기 할구 소식이 부딪히는 곳마다 분명했다. 하나머 네 번째 깨달음 학철되어. 그리하여 아 하고는 다음과 같은 영구 개송을 읊었다. 하지만 당신은 말세인지라 불법이 매우 세미하여 명한 종사의 인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경어 화상께서도 머리를 기르고 유생의 옷을 입고서 갑산, 강계 등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해에 1912년 입적하시니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 한 토막 글을 써서 스스로 꾸짖고 스스로 맹서하노니 한 소식 분명하기를 기약하노라. 돌! 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복에서 불 붙이다 호련히 눈이 열렸네. 이로부터 액길은 인연따라 맑았네. 만일 누가 나에게 달마설의 을을 묻는다면 바위 아래 흐르는 물, 그 소리 젖지 않는다 말하리. 삽살개는 나그네가 수상쩍어 지저대고 산새는 사람을 조롱하듯 우짖고 있네. 망고 빛 마음 다리여 하루 아침에 번뇌 망상스러 버렸네. 출처 하남 스님 일발록 중에서. 간상과 심상 하남 스님. 하남 스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쉴 곳이 없어 주막이 들렸는데 한 여인이 혼자 지내고 있었다. 하남 스님을 모시는 시자가 하룻밤만 유숙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끝끝내 허락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여인은 하남 스님께 간상을 좀 봐달라는 것이었다. 시자는 하남 스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며 간신히 청을 물리친 후 하남 스님과 함께 여인이 일러진 집을 찾아가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다. 다음 날 하남 스님은 다시 주막에 들렀다. 여인의 일방적인 간청을 묵과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쉴 수 있는 집을 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여인에게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여인에게 간상을 보아주겠다고 하니 여인은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암 스님은 화장을 하고 오면 상이 삼천리나 멀리 도망가니 그대로 있으시오 라고 한 뒤 질문을 시작했다. 손과 발 중에 어느 것이 예뻐야 하겠소? 그야 물론 손이 예뻐야겠지요. 그러면 손과 얼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예뻐야 하겠소? 그야 물론 얼굴입죠. 그러면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예쁘지 못한 것과 설사 얼굴이 밉다 해도 마음이 예쁜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낫겠어? 그야 얼굴만 예쁘고 마음이 못되면 안 될 일이죠. 마음이 예뻐야겠죠. 그렇소. 족상이 수상만 못하고 수상이 간상만 못하며 간상이 심상만 못한 것이요. 그러니 마음을 잘 쓰도록 하시오. 그러면 복을 받고 앞길이 흔히 열릴 것이요. 출처 고승열전.